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저는 청기가입니다. 금요일 날짜 2023년 12월 21일이고 목요일이에요. 자, 이번 영상 바로 내일자 금요일이죠.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, 또 종목 브리핑 영상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됐잖아요.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오늘 덕성 우선주가 마이너스 1%에서 플러스 23%까지 날아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초급락했고 시간에 마이너스 5%.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제로 소멸이라고 그래요. 제로 소멸. 아, 춥다. 여기가 동해안 쪽으로 제가 차를 몰고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방학이다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. 어저께까지 부산에 있었고 오늘은 제가 또 여기 동해안으로 왔어요. 대게 먹으러. 겨울 대게 또 제맛이잖아요. 그래, 아들 데리고 차 몰고 여기까지 왔네요. 자, 그 제로 소멸인데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분 많아요. 우리 원건복구반 회원들 대상홀딩스 우선주 가지고 있거든요. 어떻게 되는가 또 궁금해하는 분 많은데, 어저께 플러스 200원 차이로 거래가 오늘 정지 먹었잖아요. 대상홀딩스 우선주 세력은 돌대가래예요. 막 어제 그냥 보합 정도만 끝났으면 대상홀딩스 우선주 오늘 장중에 한 28%까지 안 갔을까요? 그것도 팔고 치아 뿌리면 되는데, 오늘 덕성 우선주는 플러스 23% 날아갔는데 내일 대상홀딩스 우선주 과연 어떻게 될 건지, 제로 소멸되고 난 뒤에 아마 플러스는 나올 거예요. 근데 20%는 아니고 한 10% 정도 플러스가 아닌가. 우리 아마 수익 중이니까 던지면 될 것 같아요. 주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제로 소멸인데, 저 물론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끝났느냐 아니겠죠. 여기서 이제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그 뒤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어떤 국민의힘 지지도나 또 한동훈이가 또 어리 나가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등락을 하겠지만, 계속 연결성이 이제는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되면서 끝났다.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오늘 아침에 제가 급등유급이치 노리자고 한 게 그 베셀이었잖아요. 베셀 어저께 이틀 어제죠. 어제 시간에 하락가 예약권 잡아가 장중에 아침 9시 20분에 빨간불 나올 때 쭉 던져버리니까 되는 거고, 그 다음 잡으면 되는 거고, 또 와이드 플랜이 하락부에 나올 때 5% 먹어 던져버리고 다시 또 나올 때 잡아가지고 26,000원 정도에 다 던져버리고, 제가 뭐라고 했냐면, 여러분들은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쿨하다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, 원고 목구반 회원님들 또 무료 단톡방 또 멤버십 회원님들 전용방에도 제가 뭐라고 했냐, 26,000원 할 때 시간에 한가 갈 수 있다. 26,000원 다 팔라고 그랬거든. 다 팔고 다시 사지 마라. 시간에 한가 간다. 정말 시간에 한가까지 갔어요. 한가는 아니고 우리가 21,800에서 22,050원 잡았거든요. 학습이에요. 자, 베셀이 어저께 시간에 마이너스 나오고 어제 시간에 가격보다 오늘 빠지니까 장중 빨간불 나오잖아요. 7% 8% 누워서 벌잖아요. 마찬가지로 와이드 플랜이 또 22,050부터 21,800원 꼭 기억하십시오. 내일 아침에 21,800원 이 정도 가격 이하가 오면 무조건 때려 박아버리면 와이드 플랜이 먹습니다. 언제 팔아야 되느냐, 들고 가지 마세요. 장중 전일종가 이상 빨간불 나오면 쭉 던져버리면 누워서 또 7% 5% 땡겨 먹는 겁니다. 이렇게 땡겨 먹으면 되고, 제가 내일 볼 종목을 바로 본다. 첫 번째 와이드 플래닛, 두 번째가 이제 베셀을 또 할 만합니다. 베셀이 내일 아침에 하락부에 걸만가 이 정도 계산 봐가지고 장중에 폭락이 시에 나오면 그냥 박아버리면 10% 정도, 최소 10% 정도 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베셀이고요. 세 번째 제가 또 보고 싶은 종목이 뭐냐, 신규주죠. DS 단석이 내일 신규 상장이 됩니다. 우리나라가 공모 신규 상장이 되면서 제도가 변경됐잖아요. 그 첫날에 따상이 아니고 따따상이 가능하잖아요. KNS가 가장 먼저 따따상 나왔고, 올 KNS 직장인반 이익실현 거의 20% 정도 수익실현 했습니다. 그죠? 저 영상 보신 분들 아마 최소 10% 벌지 않았나 싶고, KNS 따따상 1호거든요. 그 1호니까 내일 DS 단석 아침 시가 신규적으로 미치 있잖아요. 시가에 최소 조금만 찍고 시가에서 5% 밀릴 날 또 찍고 거기 선줄가 4% 잡고 하는 신규주 매매 접근 방식으로 내일 DS 단서가자. 다시 차분히 정리 드릴게요.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뭐하다, 재료가 끝났다, 아침에 팔자. 우리가 판다 해가지고 막 빠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예, 그렇게 돼요. 또 우리가 원고 복구반 전략을 우리가 무료 영상에도 제가 오픈 드리니까 정직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, 나쁜 건 아니죠. 물론 원고복구반 회원님은 또 우리 전략을 왜 오픈하느냐, 해빈했는데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겠지만, 그렇다 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. 내일 우리가 던져도 플러스 10%는 팔 수 있을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뭐 12%만 먹고 나가면 되죠. 뭐 오늘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됐으면 누워서 25% 버는데, 그죠? 아쉬워하지 말고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. 자, 그렇게 대응하시고, 두 번째 베셀 내일 하락 빼더라면 그냥 때려 박아라. 못 박았듯이 박아라. 이게 두 번째.
세 번째가 바로 뭐냐, 와이드 플랜 오늘 시간에 가기 예약 끊어오면 박아라. 크게 먹으러 하지 말고 전일 정가 이상 나오면 던져버리라. 이렇게 하시고,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게 뭐냐면, 와, 춥다. 들어가야겠다. 제가 여기에, 대포, 여기, 저, 대게 묵다가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. 날씨가 많이 추워요. 이 대게 살이 다 올라와가지고, 그죠? 자, 그 세 번째, 이제, 베셀 그렇게 하고, 세 번째, 와이드 플래닛 그렇게 하고, 베셀, 와이드 플래닛, 그 다음 DS 단석,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.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